하면 을에 거론되는 제품이 바로 소니 PSP입니다. 소니의 탁월한 마케팅과 수많은 콘텐츠로 인해 국내 유저는 물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포터블 기기로 부각됐는데요. 이런 PSP의 새로운 라인업, PSP-GO가 10월에 정식으로 출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버전보다 더 작아지고 슬라이드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인데요. 블루투스와 네트워크 기능이 더욱 강화돼 조금 더 편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성능이 향상됐는지 올댓 리뷰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고는 피아노 블랙과 펄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됐습니다. 표면이 광택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문이 잘 묻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LCD의 화질이 더욱 우수하고 긁힘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기존 버전과는 달리 액정부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올려서 사용한다는 것이 제일 눈에 띄는데요. 슬라이드를 열었을 때 비로소 버튼부가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이런 슬라이드 방식을 통해 크기를 최대한 줄였다고 느껴지는데요. 기존 버전이 189g이었다면 이번 PSP-GO는 158g에 불과해서 휴대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LCD의 크기는 4.3인치에서 3.8인치로 약간 줄어든 모습입니다. 또한 버튼의 배치가 약간 변경됐습니다. 마치 휴대폰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쫀득한 키감이 기존 버전보다 더 나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스틱을 조작할 경우 위치가 약간 애매한 곳이 있어서 조작감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날로그 스틱으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옮기면 거리가 약간 멀게 느껴지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LR버튼과 함께 조작하면 그 느낌이 훨씬 더한데요. 장시간 게임을 하면 약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PSP-GO는 이런 아쉬운 점을 더욱 뛰어나고 편리한 기능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블루투스 기능인데요. 기존 버전의 와이파이 접속과 더불어 새로 추가된 무선통신 방식입니다. 이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면 PS3의 게임패드로 PSP-GO를 조작하거나 반대로 PSP-GO를 통해 PS3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PSP-GO는 블루투스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장 메모리가 16GB나 되어 기존 버전에서는 불가능했던 게임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휴대용 게임기의 특성상 갑자기 게임을 중단해야 할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시계와 달력 기능이 추가돼 액정을 닫았을 때에도 시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LR 트리거 버튼을 눌러 달력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소니는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 PSP-GO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PSN, 즉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애플 앱스토어와 같이 중소게임 개발업체나 개인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미니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고라고 불리는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 PC로 PSP-GO를 관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어 활용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전망입니다. 미디어고는 동영상 자동 인코딩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PSP-GO로 동영상을 넣기가 매우 간편해졌는데요. 기존 버전에서는 별도의 인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동영상을 일일이 변환해서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유저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미디어고를 통해 단순히 게임기가 아닌 본격적인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로의 진화가 완성된 듯 보입니다. 한편 기존의 UMD 방식에서 벗어나 다운로드 방식의 콘텐츠 수급을 채택한 것도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이는 PSP-GO가 단순히 기본 버전의 대체품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휴대용 기기로 재탄생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덕분에 기존 버전의 UMD를 이용하는 유저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니 측에서는 UMD를 통한 게임 공급을 계속할 것이며 기존 UMD 콘텐츠도 다운로드 가능하게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혀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PSP-GO는 기존 버전이 다져놓은 휴대용 게임기 인프라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킬 핫 이슈 제품입니다. 이미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놓은 상태라 지속적인 세력 확장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 얼마나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할지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소 불편한 아날로그 스틱과 다운로드해야 하는 콘텐츠 수급 방식이 국내 유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2009년 하반기, 약간 침체에 빠졌던 휴대용 게임기 시장에 활기를 넣어주리라 기대해봅니다.